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 8과 비상기임 2학년 기말고사 대비 8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제목을 볼까요? Changes ahead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는 change가 이제 동사라기보다는 변화라는 명사로 쓰였어요. 그 다음에 ahead라고 하면 앞선이라는 부사거든요. 그럼 뭐 앞선 변화 이렇게 될까요? 그죠? 미리 변화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단어를 한번 같이 좀 보고 갈게요. 자, 첫 번째 단어입니다. amazing 나왔죠? 그래서 amaze라는 동사에다가 우리가 저기 ing를 붙여서 형용사로 만든 거예요. 그다음 bakery는 우리가 bake에다가 ery 붙였죠. 빵집이죠. 그다음 balanced라고 하면 우리가 밸런스가 균형 혹은 균형을 유지하다는데 balanced가 되면 지금 여기 지금 ing와 ed가 나왔는데 이게 우리가 오늘 요번 과에서 배울 문법의 핵심 중에 하나인데 얘가 동사에다가 어디에다가 동사에다가 ing나 ed를 붙이면 얘가 형용사가 되죠. 그래서 ing를 붙이면 뭐뭐 하는 뭐뭐 시키는 어떤 그러하게 만드는 이런 뜻이 되고 ED가 되면 그러하게 돼 있는 그러하게 그런 것을 당한 이런 뜻의 형용사가 돼요. 그래서 균형이 잡혀진 이란 뜻입니다. 그죠? 그다음 bottom은 이제 맨 아래고요. counter creative 그죠? create라고 하는 동사에다가 묵음 e 빼고 eve 붙였죠. 그러면 우리가 얘가 이렇게 형용사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debate는 우리가 토론하다라는 뜻입니다. deliver 배달하다죠. 그래서 우리 맥 딜리버리 많이 먹죠. 그 다음에 direction은 방향이고요. donate는 우리가 기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명사형이 끝에다 묵음 이를 빼고 션을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donation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나 이런 거 트위치 같은 거 보면 막 돈에 감사합니다. 돈에가 이 도네이션이에요. 아시겠죠? 그다음 다운타운, 그다음에 이펙트, 그다음에 엘더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엘더가 이제 노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ly를 붙여서 형용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신이에요. 얘는 ly가 붙어 있지만 뭐다? 형용사다. 그래서 올드랑 비슷한 느낌입니다. 다음에 experience 하면 경험이고요. 또 경험을 하다라는 동사도 돼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explain 설명하다. 명사 붙일 때 뒤에 얘는 ation 붙입니다. 그다음에 filling이라고 하면 우리가 fill이 채우다잖아요. 그래서 음식의 속이에요, 속. 그죠? 그래서 우리 왜그 성형수술 중에도 보면 코에다가 뭐 채워넣는 거를 우리가 필러 맞았다고 하잖아요. 필러. 그죠? 그게 필에서 온 거고요. 그다음 파이널리스트는 우리가 파이널에다 이스트 붙여서 사람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승전 출전자를 말하겠죠. 프라이드는 우리가 원래가 프라이라고 하는 이 동사입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y를 i로 바꾸고 ed 이렇게 해가지고 튀겨진, 튀김 당한 이런 뜻이 됩니다. 그다음 fully 이제 풀의 부사형이고요. handwritten이라고 하면 우리가 손이고요. written이 쓰여진이잖아요. 그래서 손으로 쓰여진이라는 뜻의 이런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그걸 좀 말을 좀 예쁘게 다듬으면 손으로 쓴 이런 뜻이 되죠. 그다음에 heat 하면은 이제 열이란 뜻이고요. 그다음 importance 하면 중요성. important에서 우리가 여기 n이거든요. 이 n, unt를 우리가 보통은 unt가 붙어 있는 형용사들은 uns라고 이렇게 t를 없애고 ce를 붙여주면 그러면 이게 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importance고요. local이라고 하면 현지의 지역의 이란 뜻이고요. 그래서 luckily 하면 다행히도 운 좋게도 lucky의 럭이 명사고 여기다 y 붙인 다음에 y를 i로 붙이고 고치고 ly 이런 식으로 변한 거죠. 그다음 machine이 있고요. 자, 오른쪽 위로 올라가 봅시다. 자, moment 순간이란 뜻이고 nearby라고 하면 부사로 인근에라는 뜻입니다. 주변에. 그다음에 opinion 하면 이제 의견이란 뜻이에요. opinion. onion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onion에다가 중간에 p 하나만 딱 붙여주면 돼요. opinion. 그다음 plaza 하면 광장이고요. post는 우리가 동사로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인터넷에 올리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페이스북 포스팅이 뭐예요? 페이스북에다가 글 올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price는 가격, 값. 그다음 probably는 아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동의어로 perhaps가 있고 maybe가 있는데 아마 perhaps는 많이 못 보셨을 거기 때문에 여기다 별표를 하나 쳐드릴게요. 그다음에 remaining은 남아있는입니다. remain이 남아있다잖아요. 그래서 ing를 붙여서 남아있는이라는 이런 형용사를 만들 수 있어요. 얘도 뒤에 앞꼬리말에 ing가 붙었죠. 그다음 seafood 해산물 요리 그죠?
그 다음에 사이드는 우리가 측면 이런 뜻이고요. 자, 스마일은 우리가 웃음 이런 뜻이 있고 동사로 웃음 짓다 둘다 돼요. 그죠? 그 다음에 spend는 시간을 보내다고요. 우리가 spend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가 spend a on i n 두 가지 쓰임이 있어요. 여기 옆에다 적어드릴게요. 자, spend a v-i-n-g와 spend a on b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spend a-i-n-g는 뭐뭐 하면서 동명사 하면서 a를 쓰다 이런 뜻이 되고 spend a on b는 a를 b에 쓰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I spent time watching TV 이러면은 TV 보면서 시간을 보냈어. 근데 I spent my money on the project 하면 난그 프로젝트에 내 돈을 썼어 이런 뜻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suggest는 제안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propose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결혼하자고 제안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propose가 일반적인 제안도 또 됩니다. 그래서 suggest는 우리가 suggestion 이렇게 해서 또 shun 이렇게 되고요. 아, chun이죠, chun 여기서는. 그다음 surprising이라고 하면 놀라운. 우리가 surprise에다가 ing 붙였죠. technology 과학기술이고요. terrible이라고 하면 이제 끔찍한이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terror가 이제 테러가 이게 공포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테러는 우리가 말하는 맨날 막 누가 뭐 어디를 테러했습니다 할 때는 그건 이제 테러리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테러에다가 에이블을 붙였는데 이 에이블이 테러러블 이렇게 해서 이상해서 이거를 아예 그냥 여기 아예 OR을 뗀 다음에 여기다가 A를 I로 바꿔서 테러블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래서 예, 테러에다가 우리가 저기를 붙였다는 거를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동의어로 awful입니다. 이런 소리 나죠? aw니까 그래서 느낌만으로도 이미 끔찍한 느낌이죠. 터칭. 우리가 터치가 감동시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마음을 만지다니까. 그래서 터칭 하면 마음을 만지는 감동시키는이고 우리가 move도 마찬가지로 마음을 움직이다라는 뜻이 있어서 우리가 moving이라고 하면은 이제 감동적인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Hey, the movie was very touching.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아 영화가 굉장히 감동 깊었다. 여기다 터칭 대신에 무빙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I was touched 이렇게 됩니다. I was touched. 그래서 주인공이 나니까 나는 감동을 시키는 게 아니라 감동을 받았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여기다가 ED를 써주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무비는 우리가 지가 감동을 받으면 안 되고 감동을 시켜야 되니까 was very touching이라는 형용사를 이렇게 써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travel은 여행하다예요. 그죠? trendy는 우리가 최신 유행의 fashionable이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단어. 그래서 unexpected 하면은 우리가 expect가 기대하답니다. 여기다가 ed 붙여서 일단 형용사 만들어서 기대된이 됐고요. 앞에다가 not의 느낌인 on을 붙여서 기대되지 않은, 예상치 않은 이라고 하는 이런 뜻을 만들어 냈습니다. use는 우리가 use가 되면은 우리가 사용하다고요. use라고 이렇게 얘가 발음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use. yes 그죠? 요 얘는 우리가 발음이 use 아유 이렇게 됐거든요. use. 그래서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use. 이렇게. 이렇게 돼 있을 건데 얘가 발음이 끝에가 달라요. 스펠링은 똑같은데 발음이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될수 있어요. 그래서 발음을 조심해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 various는 우리가 다양한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요 단어는 우리가 vary라고 하는 단어가 동사로 다양하다란 뜻입니다. 여기다가 y를 i로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us라고 하는 형용사를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wisely죠. wisely 같은 경우는 현명하게란 뜻입니다. wise가 현명한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또 다른 단어가 뭐냐면 wiz에다가 dom을 붙여서 wisdom 이러면 이게 지혜란 뜻입니다. 그래서 wisdom 이렇게 됐죠. 그래서
단어 봤고요. 자, 우리 수거도 한번 같이 볼까요? need, 아이고, 죄송합니다. need for something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need가 필요하다는 동사가 아니라 어가 붙었으니까 필요라는 명사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어가 얘가 명사라고 하는 퀸트인 거죠. 근데 무엇무엇에 대한 필요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ask for는 무엇무엇을 부탁하다. 보통 ask for이 들어가면 뒤에 뭐가 제일 많이 들어가냐면 도움. 도움이라고 하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He asked for help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be able to는 우리가 can과 똑같죠. 그래서 이 be라고 하는 친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비동사 문장이랑 똑같이 대하시면 돼요. 의문문 만들 때도 그렇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얘의 시제를 바꿀 수도 있어요. 얘를 시제를 이렇게 바꿔서 시제 변형. 그래서 막 미래도 표현할 수 있어요. I will be able to 하면 할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I am able to 하면 할수 있다. 그 다음에 was able to 하면 할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시제를 막 변형시켜 줘도 돼요. 만약에 have pp를 넣어서 have been able to 하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할수 있어 왔다. 이런 뜻이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비동사 우리가 보통은 과거에다가 우리가 얘의 과거형인 could를 넣어서 이렇게 과거로 할수 있었다를 표현을 하는데 이 could는 또 가정법의 느낌, 가정의 느낌. 할수 있을지도 몰라. 지금 이제 그렇지는 않은데 할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일이 이런 느낌도 있어서 우리가 할수 있었다. 과거에 그냥 담백하게 딱 얘기해 주려면 was able to를 써주는 게 가장 명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be busy ing라고 하면 동명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ing를 써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하느라 바쁘다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I am busy preparing for dinner. 그러면은 나 저녁 준비하느라 바빠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 be worried about 많이 들어봤죠? Cut something into small pieces니까 자 우리가 a cut a 하면은 우리가 a를 자르다죠. 그죠? 근데 into가 들어가면 모양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into라는 전치사는 항상 모양의 변화를 일으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cut a into small pieces. 자, 모양이 어떻게 변하죠? 작은 조각들로 뭐뭐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조각들로 a를 자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each other이라고 하면 서로죠. 비슷한 단어로 우리가 one another이 있어요. one another 이것도 서로란 뜻입니다. 근데 얘가 지금 다른 게 뭐냐면 one another는 이제 세명 이상 일때 우리가 one another를 쓰고 each other는 보통 두명 사이에서 each other를 씁니다. 그다음에 even though는 비록 뭐뭐 일지라도라고 하는 요 친구들이랑 똑같은 접속사입니다. 얘는 접속사. 그래서 뒤에다가 그러므로 뒤에다가 우리가 주어와 동사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fall asleep 하면 잠들다죠. asleep이 잠에 든이란 뜻이에요. 형용사로. 그래서 fall이 어떤 상태가 되다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get lost도 똑같습니다. lost가 길을 잃은이죠. 그 다음에 get이 우리가 become의 뜻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 다음에 형용사, 이 lost가 과거 동사가 아니라 과거 분사예요. 우리가 lose, lost, lost잖아요. 그래서 여기 중에서 우리가 lost 이 친구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여기다가 넣어서 get 뒤에 얘가 어쨌든 형용사잖아요. 그죠? 형용사니까 이 형용사를 넣으면 get은 뒤에 형용사를 받으면 그러한 상태를 얻게 되다. 그러한 상태가 되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go up to는 어디 어디로 가까이 가다 이고요. 그죠? It takes time. 그죠? 여기 시간이 와요. 그 다음에 to 부정사가 오면 뭐뭐 하는 것은 얼마의 시간이 걸린다. 그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가주어처럼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얘 대신에 얘가 진짜 주어인 거죠. 그래서 it takes time 이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it takes 3 hours to cook 그러면은 요리하는 데 3시간이 걸린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다음 keep 다음에 동명사 이건 뭐냐면 ving예요. 쓰면 계속 뭐뭐 하다라는 뜻이 되고요. 이 상태를 유지하다고요. move on to 하면 어디 어디로 넘어가다, 이동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next to는 바로 옆에란 얘는 전치사예요. 그래서 전치사처럼 생각하시면 되고 얘와 비슷한 게 beside와 또 by라고 하는 친구들이 비슷한 의미를 쓸 수가 있죠. 그다음에 on the way to라고 하면 on the way가 그길 위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이 어디냐면 to 어디 어디로 향하는 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어디 어디로 가는 중에라고 하는 이런 뜻이어서 비동사랑 같이 써서 I am on the way to the hospital 하면 나 지금 그 병원으로 가는 중이야. 그래서 보통 on the way도 쓰고 on 여기다가 소유격을 써줘요. on one's way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I am on my way 이렇게 하면 나 지금 가는 중이야 이렇게도 또쓸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pay for은 무엇무엇을 지불하다. 그죠? 무엇무엇에 대하여 지불하다. 그러니까 pay가 여기에는 돈이 들어가요. 얼마를 지불하다고요? for은 그 돈을 사용하는 돈의 사용처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다음 rely on은 우리가 어디 어디에 의존하다라는 뜻이어서 be dependent on이라고 하는 이런 친구가 있고, 우리가 depend라는 동사 자체가 의존 depend 다음에 on을 쓰는데 얘가 어디 어디에 의존하다라는 요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같이 기억을 해주면 되겠고, roll something out 하면 롤이 구르다도 되는데 얘가 뭔가 이렇게 굴러서 이게 동그란 거를 가지고 이렇게 밀어서 피다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seem to 부정사하면 이거 한 것처럼 보인다, 뭐뭐 같이 보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seem은 얘가 보인다라는 주어가 어떠어떠하게 보인다라고 할때 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you seem happy 이렇게 쓰는데 여기다가 to 부정사를 쓰는 거예요. to be happy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둘다 똑같은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약간의 뉘앙스 차이는 있지만 뭐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take pictures of는요, 누구누구의 사진들을 찍다. 이거 take pictures 대신에 take a picture 해도 되겠죠? 사진 한장 찍으면. 자, try something out 하면 무엇을 시험적으로 사용해보다. 자, 얘는 조심하실 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동사의 목적어가 대명사인 경우에는 반드시 여기에 껴줘야 되고요. 일반 명사일 경우는 파란색으로 껴드릴게요. 일반 명사는 여기 아무 데나 가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Will you try out my new device? 이렇게 하면 너 will you try out my new device? 참, new device가 새로운 장치잖아요. 그래서 내가 개발한 새로운 장치 will you try out? 한번 시도해 볼래? 이런 뜻으로 우리가 쓸수 있고요. 그러면 여기 만약에 it이 들어가면 try it out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will you try out it? 자, 이렇게는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아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얘는 맞고 얘는 틀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 wake up 잠에서 깨어나다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간단하죠? 그죠?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다음은 이제 명사형 접미사를 만드는 건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언트라고 이렇게 되는 친구들은요, 우리가 아유 죄송합니다. 언트라고 하는 이런 형용사 접미사가 붙는 애들은 얘네를 언스로 바꿔주면 이게 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언트가 이제 형용사,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뿐만 아니라 똑같이 이런 애들이 있어요. 언트가 붙는 요 친구들은요, 우리가 또 언스로 바꿔주면 이제 이 언트도 똑같이 형용사, 얘도 명사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요두 가지 친구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 이제 언트가 붙은 친구를 언스로 바꿔주면 우리가 difference 이렇게 되면서 다름, 차이라고 하는 이런 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찍 free입니다. 이제 dash free라고 하면은 이제 이 dash를 써주는 이유는 이게 두 개가 한 단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free가 있으면 자유로운이 아니라 그걸로부터 없는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hands free라 그러면은 우리가 손이 필요 없는 이런 뜻이고, sugar free라고 하면 설탕이 들어있지 않은, 그죠? 뭐뭐가 없는 이런 뜻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영뜻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ask for입니다. To speak or write to someone. 자, 누군가에게 말하거나 이렇게 글을 쓰는 거예요. Because you want them to give you something. 왜냐하면 네가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뭐 하기를? 주기를, 그죠? 너에게 무언가를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ask for 쓰고요. 자, bakery는 a building 어디냐면 where bread cakes are made or sold, 그죠? bread나 cake이나 등등이 are made 되는, 그죠? 이게 만드느냐, 만들어지는 이겠죠? 혹은 팔리는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 balanced는요, giving all size에게, 자 따라해볼까요? equal, 그죠? equal이라고 하는 건 동등한이라는 뜻입니다. 동등함. 그래서
attention과 consideration, 어떤 동등한 그 관심이나 아니면은 consideration이라고 하면 이제 고려죠. 마음씀 뭐 이런 것들을 주는 것, 이게 밸런스드라고 하겠죠. 그다음에 direction은 우리가 방향이기 때문에 the path, 길입니다. 어떤 길이냐면 that someone or something moves along. 자, 누군가가 누군가나 어떤 것이 움직이는, 근데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따라서, 이게 along이 무엇무엇을 따라서 하는 전치사거든요. 따라 움직이는 길이라고 합니다. When going toward a place, 한 장소를 향해 going, 갈때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downtown은 이제 in or to the central part of a city. central part of the city가 제일 중요하겠죠. 한 도시의 central part래요. 그러면 이제 central이 중심적인이라니까 중심 부분이라는 거겠죠. 그게 downtown입니다. experience는 우리가 knowledge, 경험입니다. 그리고 skill, 그래서 이게 기술입니다. that is gained, 얻어지는 기술입니다. gain이 얻다니까 얻어진다 라고 이렇게 해야겠죠. through time, 그죠? 시간을 통해서 얻어지는데 spent, 이제 쓰여지는 시간이에요. doing a job or activity, 어떤 일이나 활동을 하면서 쓰인 시간을 통해 얻어지는 이제 그 기술과 어떤 지식을 우리가 experience라고 합니다. explain은 to tell someone something,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말해주다죠. in a way, 어떠한 방법이냐면 that helps them understand it better. 자, helps 하는 도와주는 이에요. 누가 그들이 understand 하도록 도와주는, 그죠? 그것을 더잘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방법으로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랍니다. Fried는 cooked in hot oil이니까 요리된이라는 똑같은 형용사로 나왔죠. 그다음에 local 같은 경우는 네가 살고 있는, 그죠? 네가 살고 있는 그 지역과 related, 연관된 이란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moment라고 하면 순간이죠. a particular point. particular라 그러면 특정한이란 뜻입니다. 특정한. 특정한 지점이래요. 시간에서의 어떠한 특정한 지점을 우리가 moment라 그러고, nearby는 not far away, 멀지 않은 이란 뜻이죠. post는 to put, 올리다, 놓다, 라이팅이나 이미지들을 어디에다 놓다? 온라인, 진짜 온라인은 놓다고요. rely on은 to trust, 이제 믿다란 뜻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의존한다는 게 우리가 믿는다는 거니까요. remaining은요, still left, 여전히 남아 있는 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left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leave, left, 요 친구의 요 마지막에 있는 요 친구겠죠. 그죠? 남아 있는. 그래서 여전히 남아 있는 이란 뜻입니다. side는 one aspect of a situation, problem or subject라고 합니다. 우리가 aspect는 측면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한 측면이란 뜻입니다. 상황이나 문제나 어떤 주제의 한 측면을 우리가 side라고 한다고 합니다. suggest는 제안하다, to offer, 똑같은 뜻입니다. 제안하다. 그죠? an idea or plan for someone to consider. 그래서 idea나 plan, 계획을 제안하다 이런 뜻이고요. technology는 우리가 advanced 하면은 advance가 진보하다여서 이게 진보된이라는 형용사겠죠? 그래서 진보된 scientific knowledge래요. 그래서 과학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다음 terrible은 making 하는, 그죠? 너가 feel 하게 만드는, very upset이나 afraid 하게, 그죠? 네가 매우 화나거나 afraid 하게 느끼도록 만드는 이런 뜻입니다. various는 이제 다양한, different, 끝났죠? 그죠? wisely는 showing good judgm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은, judgment라 그러면 우리가 이게 판단이란 뜻이에요. 판단. 그래서 좋은 판단을 보여주는 이란 뜻입니다. 보여주면서.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영어 뜻도 한번 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요 영어를 한번 또 풀어보실 수 있겠죠? 그럼 우리 여기 대화문에 있는 표현 한번 보고 갈까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상대방 의견 묻기입니다. 그래서 자, what do you think about the present? 자, 그래서 what, 무엇이라고 do you think, 너는 생각하니? about the present, 그 저기에 대해서, 선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B 친구가 뭐래요? 나는 I think it's really touching, 그게 정말 감동적이라고 생각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의 의견을 물을 때는 의문사 what을 가져와서 do you think about 한 다음에 여기다 뒤에다 대상을 넣어주면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넌 생각하니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게 뭐냐면 여기다 한번 적어 놓으세요. How do you think about, 요거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보통 한국말에서는 우리가 너 어떻게 생각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어떻게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라고 하는 거는 이게 그거예요. 그 뭐냐 수단을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영어에서는 이 어떻게를 우리가 how라고 배우잖아요. 근데 영어에서 how는 수단만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how do you think about something 하면 야 너는 생각을 도대체 뭘로 하는 거니? 어떻게 하는 거니? 뭐너뭐 머리로 하니? 아니면 똥구멍으로 하니?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떻게와 영어의 미국의 어떻게는 다르기 때문에 이걸 직역해가지고 how do you think라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실수를 가장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what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 what이 들어가야 되냐? 이 what이라고 하는 건이 무엇, 가리키는 무엇이 너의 의견을 이야기하거든요. 의견이라는 명사를.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굳이 how를 쓰고 싶다면, 우리가 how를 쓰고 싶다면 여기에 think가 아니라 feel이라고 하는 동사를 넣어줘서 how do you feel about 이라고 하면 너는 요거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느끼니, 어떤 형용사를 느끼니,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what would you like to say about it? 이렇게 하면 자 이거는 뭐 길어 보이는데 what 뒤에 끊어 보면 would you like to라고 하는 우리가 would like to는 want to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는 이것에 대해 say 뭐라고 말하고 싶, 뭐라고 너는 원하니 말하기를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want는 우리가 일반 동사기 때문에 의문문을 만들었을 때 do you want to 이렇게 되겠지만 우리가 would는 일반 동사가 아니라 would라고 한 조동사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would you like to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두 개가 이렇게 다른 의문문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what would you like to say about it? 그죠? 그 다음에 what is your opinion? 그죠? 너의 의견은 무엇이니? 그죠? 근데 무엇에 대해서 about 혹은 우리가 자세한 정보를 이야기할 때는 on, 그 다음에 그거에 다른 건 모르겠고 그거 직접적으로 얘기할 때는 of 이렇게 세 가지 전치사를 우리가 마음대로 골라서 쓸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how do you like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how do you like는 여기서는 어떻게 좋아하는 거야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야? 그 약간 너 어떤 점이 좋았어?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가능합니다. 그 대신에 how do you like는 가능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바로 뒤에 대상을 써주면 됩니다. about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how와 think는 같이 쓸수 없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우리가 feel과 like는 how를 쓴다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의견을 나타내는 표현 personally 개인적으로란 뜻입니다. person이 사람이죠. 그죠? 한 명. 그래서 I think 내 생각에는 혹은 think 대신에 우리가 believe, feel, guess 아무거나 써주셔야 돼요. 그 다음 대시 나왔으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말 그냥 주어 동사로 쭉 말해주시면 됩니다. In my opinion 내 의견에는 이라고 한 다음에 또 주어 동사 쭉. 그 다음에 to my mind 그죠? 내 생각에는 이렇게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또 주어 동사 쫙. In my view라고 하면은 view가 관점이에요. 관점. 관점이나 혹은 뭐 시각 이랬습니다. 그럼 내 시각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view 대신에 eyes를 우리가 또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I would say 나는 이렇게 말할 것 같다. 이 would가 뭐뭐 할것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that이니까 또 여기 that 뒤에 주어 동사 쭉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It seems라고 하면은 다음 it seems that이라고 하면 이것처럼 보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도 똑같이 주어 동사 쫙 넣어주시면 됩니다. From my point of view. 자, point of view라 그러면 말 그대로 관점이죠. 그러니까 나의 관점으로부터 보자면 주어가 동사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전부 다 뒤에 요 뒤에 주어 동사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think가 나왔죠?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될지 알겠죠? 그죠? like가 나왔죠? 여기다 뭐가 들어가야 될지 알겠죠? 그래서 나는 그것이 쉽다고 생각해. I think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나 배워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의 의견과 같거나 다름을 표현하기입니다. 자, 볼까요? I think it's I think. 자, 아까 의견을 말했어요. I think it's great. 정말 좋다고 생각해. 뭐가? That many people see my posts.
라고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나의 포스트 게시물들을 본다는 것이 it's great 하다고 생각해. 그죠? 하다고 I think 해. 하니까 I'm with you on that. 그래서 I am with you. 난 너와 함께 있다 on that. 그것에 관해서 여기서 on이 뭐뭐에 관해서란 뜻이거든. 그래서 뭐뭐에 관해서. 그래서 예,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에 관해서 너와 함께 있다. 즉 동의한다는 뜻이겠죠. 만약에 우리가 not을 써주게 되면 동의하지 않다라는 요런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요런 표현들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서 아까 내 의견을 표출하는 방법을 배웠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아니면 부정하는 법도 배우면 좋은데, 자,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I think so. 우리 여기서 so가 그렇게란 뜻이에요. 그렇게. I think so too. 나도 또한 그렇게 생각한다. 여기에 think 대신에 believe나 guess가 들어갈 수 있는 건 당연한 거고요. I agree with you라고 하면 with you. 우리 agree라고 하는 친구는 with라는 전치사를 써요. 그래서 너와 동의한다. 이렇게 씁니다. With you 혹은 with your opinion. Completely를 써주면은 완전하게 이런 뜻입니다. 완전 동의한다. 그 다음 same here이라고 하면 여기도 그래. 마찬가지야. 나도 그렇다는 거죠. You can say that again. 야, 너 그거 다시 얘기해도 좋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이고 내가 찬성하는 말이니까 두 번, 세번 얘기해도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I see it that way too라고 하면 I see it 하면 나도 그걸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어떻게? That way. 그러한 방식으로 또한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that way 하면 그렇게. 그러한 방식으로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I can't agree more이라고 하면 우리가 I can't agree라고 하면은 나는 동의할 수 없다니까 이거 부정 아닌가요? 근데 뒤에 more이 들어가 버렸죠. 그럼 더 동의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미 충분히 너무 많이 동의를 하고 있어서 더는 동의할 수 없다라는 이런 뜻으로 쓰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위에 거를 I think를 부정해서 I don't think so라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가 되겠고 I don't agree with you 하면은 나도 너에게 동의하지 않는다. I disagree with you 그죠? disagree라고 하면은 우리가 agree 앞에다가 dis를 붙인 거예요. dis plus agree. 그래서 dis는 우리가 보통 부정의 표현이 돼 버리죠. 그래서 나는 너와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다음 I'm against you라고 하면 이 against가 무엇 무엇에 반대하는 이라는 전치사예요. 아이고 왜 이래? 무엇 무엇에 반대하는 이라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against you니까 너에게 반대한 상태다 이렇게 되겠죠. I'm not sure about that. 나는 I'm not sure. 나는 그것에 대해 확신하지 않아. Surely 우리가 확신하는 이라는 형용사죠. I'm afraid. 나는 미안하지만 이런 느낌이에요. 미안하지만 I have to disagree. 나는 동의를 해야겠다. 뭐냐? 내가 반대를 해야겠다 이런 뜻입니다. 야, 씨, 내가 미안하지만 반대를 해야겠다 그건 이런 느낌으로 쓰는 거야. I'm afraid I have to disagree. 굉장히 격식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 가져갈 건 agree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누구누구에게 동의한다라고 할때 agree with를 쓴다는 거. 이거는 agreed든 disagreed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 얘가 우리가 disagreed든 agreed든 with라고 하는 전치사랑 같이 써야 무엇 무엇에 누구누구에게 동의하다라는 뜻을 쓸수 있구나.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죠? I think students should not run in the classroom. 그죠? 자, 그러면 그것에 대해 나는 너와 동의한다. 함께한다. with 이렇게 써야 되죠. 왜냐면 am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 agree라는 동사가 또 나올 수 없어요. 그죠? School uniforms are too expensive. 야, 학교 교복 너무 비싸. I think so. 그죠? 뭐 believe so. 그죠? 자, I think rock music is exciting. What do you think? 너는 뭐라고 생각해? I don't agree with you. 너에게 동의하지 않겠죠? I think. 아, 잠깐만요. 아, 그쵸? 아, 그쵸? 그래서 I think it's too loud. 나는 그게 너무 시끄럽다고 생각해. 라고 이렇게 됐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그냥 문장을 만들어 보면서 익숙한 것들을 집어넣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럼 우리 대화문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대화 한번 같이 봅시다. 우리 커뮤니케이션 1이죠.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비율을 좀 맞추고.
자, 1번입니다. 자, now. 자, 여자 한 명이 말해요. Now we will start the 3-minute debate. 자, 이제 우리는 시작할 것입니다. 그죠? The 3-minute이니까 3분을 여기는 S를 절대로 붙여주시면 안 돼요. 이거 하나의 형용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3분짜리 debate니까 우리가 아까 debate가 뭐였죠? 토론이었죠? 그래서 예, 3분짜리 토론을 시작할 거예요. Today's first topic is fast fashion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is fast fashion. 빠른, fast fashion이라고 하죠. 그래서 what do you think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Please begin, James. 자, 시작해 주세요, 제임스. 그죠? I think fast fashion is good. 그죠? 제 생각에 fast fashion은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We can wear. 우리는 입을 수 있어요. Trendy clothes at a cheaper price. 그러니까 trendy clothes를 근데 cheaper price라고 하면은 더싼 가격이죠. 더싼 가격에라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지금 at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썼어요. At a cheaper price. I'm not with you on that. I'm not. 그죠? I'm not with you. 너와 동의하지 않아요. On that. 그죠? 너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It makes us spend. 자, 그게 만듭니다. 우리를 뭐 하도록? 동사 원형하도록. 자, 그래서 여기 지금 make가 사역동사로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도록 만들어요. Too much money, 너무나 많은 돈을. And throw away clothes too often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spend가 첫 번째 동사고 and 다음에 throw away가 두 번째 동사라고 해서 동사 원형. 둘다 동사 원형으로 나와야 돼요. 바로 이 and라고 하는 친구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가 throwaway가 우리가 버리다니까 너무나 자주 too often니까 너무 자주 옷들을 버리게 만든다는 거죠. It looks like 자 look like라고 하면 seems like랑 비슷한 뜻입니다. 그래서 뭐처럼 보이냐면 the two of you have different opinions on the first topic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The two of you니까 둘 너네 둘다 알겠죠? Have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different opinions를 on the first topic 그첫 번째 토픽에 관해서 여기서 on이라고 하는 거 선생님이 about보다 더 자세한 뭐뭐에 관하여라는 뜻이었습니다. So now let's move on to the second topic. 자, 두 번째 토픽으로 옮겨볼까요? 라고 이렇게 해서 대화를 끝냈습니다. 그죠? 여기 사역동사 나온 거 조심해야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까요? Excuse me, can you help me order this machine? 자, 사역동사가 또 나왔어요. Can you help? 도와주실 수 있나요? 누가 order 하는 것을. 그죠? 동사 원형이 나왔어요. 그래서 help가 준사역동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도 우리가 적어볼까요? 준사역. 이렇게요. 그래서 order가 이렇게 나와도 되고 to order라고 to 부정사를 써도 되죠. 우리 그 help는 with this machine. 자, 이 머신으로 우리가 주문하는 것좀 당신이 나좀 도와줄 수 있나요? Sure, 물론이죠. First, 처음으로 press the hot dog button and choose your hot dog and drink. 그죠? 그래서 첫 번째로 press 하래요. 그 다음에 choose 하래요. 누르고 고르랍니다. 너의 핫도그와 음료를. 오케이. How? 어떻게? Do I pay for my order? 그래서 pay for 나왔죠? 내 주문을 계산하는 거는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touch the done button. 자, touch 하세요. 그죠? 그리고 pay 하세요. and 뒤에 이렇게 동사가 나온 걸 봐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 done 버튼을 하려. done이 뭐 끝난이란 완료된이란 뜻이거든요. 완료 버튼을 누르세요. at the bottom. 그죠? 밑에 있는 and pay for them. 그것들을 위해서 지불을 하세요. Wow, it's so simple. 너무 간단한데요. This machine is much faster. 자, 우리가 비교급 앞에 much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훨씬이란 뜻이었죠? 그래서 훨씬 faster, 더 빠르네요. than 무엇보다 ordering at the counter, 카운터에서 주문하는 것보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I'm with you on that. 나는 너에게 동의한다. 그것에. It really saves. 그것이 정말로 아껴주네요. A lot of time. 많은 시간을요. When there is a long line. 자, 무엇이 있을 때? 자, there is가 나왔죠. 있을 때, 예, 그죠? A long line, 긴 줄이 있을 때 시간을 더 아껴준다는 거죠. 그래서 둘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Hey Julie, 안녕 줄리아. Have you heard about the quiz and rice game? 자, Have you heard가 나왔습니다. Have plus PP예요. 자, 경험이죠. 그죠? 해본 적 있니? 근데 들어본 적 있니? 무엇에 대해서? Quiz and rice game이라는 것에 대해서. Yeah, isn't it the one? 그죠?
이 아닙니까? 그것은 부정의문문이에요. Isn't it? 이라고 하면 아니니 그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뭐가 아니니? The one. 여기서 one이라고 하는 거는 게임이죠. 그죠? 게임. 그 게임은 게임인데 어떤 게임이에요? That 어떤 게임이냐면 donate rice when you get a right answer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 donate라는 동사가 나왔어요. 여기서 이제 조심할 거는 여기에 s가 붙어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앞에 있는 게임이 단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게임은 게임인데 뭐 하는 게임이냐? 기부하는 게임이에요. 쌀을 언제? When you get a right answer, 네가 저 바른 정답을 얻을 때, 그죠? Yeah. What do you think about the game? 너는 그 게임에 대해 뭐라고 생각하니? I think it's a creative game. 나는 그것이 창조적인 게임이라고 생각해. You can have fun. 자, 첫 번째로. 자, 뭐할수 있는지 보니까 have fun 할수 있대요. 재밌게 놀수 있대요. And 두 번째, help out hungry people. 배고픈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대요. Have you played it yet?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have 다음에 played가 나왔으니까 이것도 현재 완료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경험이 아니라 완료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시면 yet이라고 하는 친구가 나와 있죠? 그죠? yet. 그래서 이 yet이라고 하는 친구가 부정문에서는 아직이란 뜻인데 여기 보시면 haven't you가 아니죠? 그죠? 그러면 아직 안 했니가 아니라 벌써 했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yet이 여기서 벌써라는 뜻으로 쓰인다는 거 조심해 주세요. 아시겠죠? 아, 그래서 우리가 아이고, 왜 지워버렸지? 우리가 yet이라고 하는 친구가 긍정문에서는 벌써, 부정문에서는 뭐냐? 아직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쓰인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No, but I'm going to try it out this weekend. 자, I'm going to try out입니다. 자, try out이 원래 동사죠. 앞에다가 be going to가 붙었어요. 할 계획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목적어가 이시기 때문에 try와 out 사이에다 이렇게 껴줬죠.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시도해 볼 예정이야. 이렇게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look dad. 이거 보세요, 아빠. This is mom's birthday gift. 이게 엄마의 생일 선물이죠. Oh, you're giving her a memory stick? 그래서 너 주는 걸줄 거니? 여기서 현재 진행형은요. 주고 있니가 아니라 미래예요. 그래서 계획된 일을 우리가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누구에게? 그녀에게. 무엇을? A memory stick을. 그죠? Yeah, I have made a family video clip for mom and saved it on this stick. 그쵸? 나는 여기서 지금 have가 나왔죠. Have PP가 나왔죠. 그래서 만들었어요.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과거에 만들었고 지금도 그런 상태예요. A family video clip을 그죠? 가족 비디오 클립이죠. For mom. 그리고 save 됐어요. 이게 지금 PP로 나와야 됩니다. 왜냐면 이미 저장해 둔 상태이기 때문이지. 거기 때문이에요. 그죠? 완료의 느낌입니다. Saved it on this stick. 자, 이 메모리 스틱 USB인 것 같아요. 그죠? 그다음에 what do you think about the present? What do you think about the present? 그래서 너 아버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선물에 대해서? I think it is really touching. 이것은 정말 감동적이구나. She will love it. 그녀가 그걸 정말 좋아할 거야. 그죠? Jenny, 제니야. What do you think? 너 뭐라고 생각하니? About the new online comic Scary Night. 그죠? 그 온라인 만화책인 Scary Night, 새로운 만화책이죠?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I didn't like it. 나 그거 좋아하지 않았어. I thought 나는 다음과 같이 생각했어. It had too many sound effects. 그게 너무나 많은 소리 효과들을, 음향 효과들을 가지고 있다고 나는 생각했어. Too. 그죠? 부정적인 느낌이죠? 과하다는 거죠. Really? I thought, 나는 생각했어. They made the story more interesting. 그들이 만들었다고, 스토리를 어떻게 더 흥미롭게. 그래서 여기 지금 made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죠? 이거는 사역동사가 아니죠. 동사원형이 안 나왔으니까 어떻게 자리해? Not me. 나는 아니야. I couldn't focus. 나는 집중할 수 없었대요. 과거니까 couldn't 나왔죠? Because I was too scared. 내가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그죠? Sally, did you watch Super Voice
top 10 finalists yesterday. Did you watch? 너는 봤니? Super Voice의 top 10 finalists 마지막 top 10 참가자들 언제? 예, yesterday. 예. Yeah, 그죠? They all sang. 그들은 모두 노래를 불렀다. 근데 어떻게? Much better than before. 이전보다 훨씬 더 낫게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비교급을 강조하기 위해 much가 나왔네요. 그죠? 그래서 뭐지? 자, 녹화가 잠깐 끊겨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Yeah, they all sang much better. 해서 이 much가 우리가 훨씬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much better than before. Yeah, they did. 응, 그들은 그러했어. 그죠? sang이라고 하는 일반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했다라고 할 때 they were이 아니라 they did라고 해줘야 돼요. I think 내 생각에는 this singing contest helps them get closer to their dreams. 자, 이 노래 콘테스트가요 helps 도와준대요. 그죠? 근데 누가 뭐 하는 것을 그들이 get closer 더 가까이 가는 것을 어디로? to their dreams 그들의 꿈을 향해 더 가까워지는 걸 도와주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도 help가 지금 사역동사로 나왔죠. 그죠? 여기에 지금 get이 동사 원형이 나왔고요. 그죠? 얘는 사역은 그냥 사역이 아니죠. 그죠? 이 사역은 우리가 준사역이라 그러죠. 그래서 준사역 동사이기 때문에 help는 우리가 여기에 get 뿐만 아니라 to get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I am with you on that. 나는 너 그것에 동의해. I can't wait. 나는 to watch하는 것을 기다릴 수가 없어. 근데 무엇을 watch하는 거냐면 their next performance 있으니까 다음 그들의 다음 공연을 이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I can wait to 동사 원형 이렇게 하면 뭐뭐 하는 걸 기다릴 수가 없다. 빨리 하고 싶다는 뜻이죠. 위로 가볼까요? Hey Lisa, I've got over 100 comments on my SNS post. 자, I've got 나는 받아버렸대요. 그죠? 100 over 100 comments니까 100개 이상의 코멘트들을 on my SNS post에서 post SNS 게시물에서 oh, I wouldn't feel comfortable to share my post with so many people. I wouldn't feel comfortable이라고 하면 우리가 feel comfortable 하면 편안하게 느끼다죠. 근데 wouldn't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가정의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정. 그래서 뭐뭐 안 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편안하지 않을 것 같다고 합니다. 근데 뭐 하는 것이 뭐 하기에 편안하지 않냐면 to share. 그죠? 저기 만약 내가 나의 포스트를 with so many people 너무나 많은 사람들과 공유한다면 그죠? 그래서 이 to가 지금 약간 if의 느낌이에요. If I shared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어이고, if I shared 이렇게. 그래서 만약이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또 to 부정사를 쓸 수가 있어요. Really? I think it's great. 야, 내 생각엔 그건 정말 좋은 것 같은데? 근데 뭐가 좋은 것 같죠? That a lot of people see my posts. 많은 사람들이 나의 게시물들을 본다는 것이.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it이 가짜예요. 가짜고요. 가자가 아니라 가짜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게 진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I'm not with you on that. 자, not이 들어갔어요. 그럼 너에게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죠. I only want to share. 나는 오직 공유하고 싶어. My post를 누구랑만? With my close friends. 나의 친한 친구들이랑만. 그죠? 그러면 우리 친구끼리만 그 공유하게 하면 되죠. 그죠? I've just finished. 자, have 다음에 PP가 나왔는데 우리가 just가 들어갔네요. 그럼 막 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거는 완료용법입니다. 나는 방금 끝냈어. 근데 finish라고 하는 친구는 뒤에 ing를 무조건 받아요. 그래서 만드는 것을 끝냈어요. The posting을 for Leon. Mom, 엄마 리온을 위한 게시물을 만드는 것을 끝냈어요. What do you think about it? 어떻게 생각하세요? How do you like it? 그죠? Oh, the little lost cat in big letters at the top is easy to see. 자, little이 아니라 the title이네요. The title, lost cat. 잃어버린 고양이라고 하는 제목. 근데 어디에 있는? In big letters. 근데 어떤 형태로 있냐면 큰 글자로 어디에 있는? At the top.
그죠? 맨 위에 꼭대기에 있는 이 러스캣이라는 타이틀이 is easy to see. 보기 쉽구나. 그죠? 여기서 to 부정사가 우리가 형용사를 꾸며줍니다. 근데 부사, 그래서 얘가 부사용법인데 형용사를 꾸며주죠. 그래서 보통 뜻이 어떻게 되냐? 뭐뭐 하기에라고 하는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뭐뭐 하기에 쉬운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Yeah, I did it. 나는 그것을 했습니다. To get attention, 주목을 끌기 위해. How about these photos? 자, 이 사진들은 어때요? Below the title이니까 어디에 있는? 그 제목 밑에 있는. 그죠? The one on the right doesn't show Leon's face well. 자, the one on the right니까 오른쪽에 있는 the one이죠. 여기서 one이라고 하는 거는 그 photo를 이야기하겠죠. 그죠, photo.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doesn't show. 얘가 진짜 동사네요. 보여주지 않는다. Leon's face를 어떻게? 잘 보여주지 않네. Okay, I'll change the photo. 내가 그 사진 바꿀게요. Oh, I hope we can find Leon. 우리가 Leon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구나. 그죠? 그래서 lost cat이니까 잃어버린 고양이니까 아마 고양이를 잃어버려서 그거에 대한 전단지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다음 한번 볼까요? My little brother is always using his smartphone. 자, 우리 내 뭐, 남동생이라고 해볼까요? 이게 is always using. 그죠? 항상 사용하는 중입니다. 그죠? 여기서 always의 위치에 조심하셔야 돼요. 위치. 얘는 빈도부사로 낫의 위치에 항상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남동생이요. 항상 그의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어요. Last night, 어젯밤, he was up all night. 자, was up이니까, 깨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깨어 있었다. All night, 그죠? 모든 밤을 playing with his cell phone, 그의 폰을 가지고 놀면서란 뜻이에요. 이게 ing가 여기서 뭐뭐 하면서라는 뜻으로 이렇게 쓰인 겁니다. 그죠? Oh, he should find a way to control it. Oh, 야, 그는 should find 찾아야만 해. A way, 한 길을. 근데 어떤 길이냐면 그것을 컨트롤할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way는 이제 방법이라는 느낌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나온 to 부정사는 뭐뭐 할이라고 하는 느낌의 형용사예요. 형용사. 그래서 뭐뭐 할 이라고 하는 요런 느낌으로 사용되게 되죠. I am with you on that. 나는 그것에 동의한다. What should he do? 무엇을 should do니까 해야 하니가 되겠죠. 그가 해야 하니. He should try. 그는 시도해야 돼요. The smartphone use control app. 그는 스마트폰 사용 조정 앱을 try 해봐야 한다. 그죠? 시도해봐야 된다. 이게 use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It can help him plan his phone use. 자, it can help him. 그죠? 그를 도와줄 거야. 사역동사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에 동사 원형 나왔죠. 그래서 이게 plan이 뭐예요? 여기서 계획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가 그의 전화기 사용을 계획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줄 거야. Oh, that's a good idea. 그거 좋은 방법이네. Thanks for the tip. 팁 고마워. 우리가 thanks는 뭐뭐에 대해서 할때 for 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봐봤습니다. 자, 대화문을 다 같이 한번 봐봤습니다. 반드시 강의를 끄신 후에는 대화문을 처음부터까지 다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대화문이 조금 길어요. 그죠? 대화문이 길지만 우리가 여태까지 연습해온 것들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화문입니다. 특히 현재 완료가 좀 많이 나왔는데, 현재 완료는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나서 지금도 그런 상태다라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해석을 깔고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